오늘 공부할 약초를 먼저 영상을 통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철원에 어떤 산을 갔는데 그 산 주인이 허락을 하셔가지고 약초를 많이 봤습니다. 지금 보는 거는 더덕이죠. 산주께서 더덕을 꽤 많이 심어 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취나물인데 너무 많아서 뜯어서 드시지를 않았나 봐요. 그래서 지금 너무 성장을 해가지고 채취 시기가 좀 지났죠. 자, 지금 다음 보이는 약초는 어제 바로 설명했던 의령선, 의아리의 뿌리를 의령선이라고 했는데, 이 의아리는 동물성 식물이라서 바로 옆에 있는 두릅나무를 지금 감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릅나무 참 오늘 올해는 좀 힘들게 생겼습니다. 자, 다른 그 의아리도 옆에 있었는데요. 지금 뭐 옆에 타고 올라갈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꽃꽃이 서 있는데 아마 이게 시간이 지나면 밑으로 축 늘어질 겁니다. 자, 더덕과 더덕 많이 보이죠. 화면을 너무 빨리 가고 있네요. 아, 등장했습니다. 오늘 주인공인데요. 자, 식물 이름으로는 삼지구엽초, 그리고 약초 이름으로는 음양곽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음자는 음탕하다는 뜻이고 양자는 우리가 키우는 양이죠. 양고기 할 때 양. 그 다음에 곽자는 콩잎곽자입니다. 그러니까 콩잎처럼 생긴 잎을 양이 먹고 음탕해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재밌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정력제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삼지구엽초인 게 지금 보시다시피 잎이 이렇게 세 장씩 붙어 있잖아요. 네. 자,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잎이 세 장씩 붙어 있는데 원줄기에서 그 가지가 이렇게 세 갈래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리고 갈라진 가지 하나마다 잎이 세 장씩 붙어 있죠. 그래서 삼지구엽초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으로 이 삼지구엽초가 봄에 나올 때 모습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이제 잎이 피기 전에 정말 고사리 모양처럼 생겼죠. 자, 다음 사진은 제가 손으로 여러분들 보기 좋게 잎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잎과 꽃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쁘죠? 자, 이 다음 사진도 보시면 이제 꽃이 좀 피려고 하는 그런 딱 찰나를 찍어 놨습니다. 다음 사진은 꽃이 완전히 이제 개화를 했을 때의 사진이고요. 자,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삼지구엽초가 무성해졌을 때 꽃도 지고 이제 잎이 무성해졌을 때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이 약은 우리 전문가들이 배울 때 보양약이라고 하거든요. 보양, 양을 보충하는 약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제가 잊어버릴까봐 지금 먼저 얘기하고 가는데요. 양을 보충하다는 뜻은 이 양자가 벼장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물을 키운다고 했을 때 양지에 키우는 것과 음지에 키우는 것,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햇볕이 잘 들어야 식물이 잘 클 거 아니에요. 그 햇볕을 잘 들게 해주는 그 역할을 보양약들이 해줘요. 그리고 오늘 배우는 이 삼지구엽초, 그러니까 음양곽도 어떤 식물을 키울 때 햇볕을 잘 들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몸속에 햇볕을 잘 들게 해서 어떤 기능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 만든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할게 뭐냐면, 식물을 키울 때 햇볕만 비춰주면 되나요? 물도 있어야 되잖아요. 거름도 또 있어야 되고요. 그 역할은 또 다른 약이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삼지구엽초, 즉 음양곽을 복용할 때는 다른 약, 그러니까 물에 해당하는 약, 또 거름에 해당되는 약하고 같이 복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좀 말미에 또 설명을 할게요. 자, 음양곽은 성기는 감퇴를 개선하는 그런 치료 효과가 인정되고 있고요. 옛날에도 그렇게 사용되었고 현대 실험에서도 그렇게 많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 음양곽의 이제 성분들이 천연물이기 때문에 성분들이 다양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그 성분 중에 하나, 주요 성분 중에 하나는 이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인 이카린이라는 성분이거든요. 좀 생소하죠. 자, 이 이카린의 성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이 성분은 미국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그러니까 발기부전을 개선하는 건강식품에 들어가는 성분인가 봐요. 제가 이거를 왜 알게 됐냐면, 영상을 찍으면서 검색을 해봤더니, 최근 신문 기사에 이 이카인이 들어간 건강식품을 우리나라 제품이 아니에요. 미국 제품을 인터넷에서 직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직구하는 것을 적발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근데 왜 적발을 했느냐? 이 이카린이 들어간 미국에서는 건강식품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카린이 의약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약품 성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식품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발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제 내용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 표를 보시면 7번에 해당됩니다. 7번에 보면은 이 제품에 이카린이 들어갔고 이게 의약품에 들어가는 성분인데 들어갔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자, 이게 여러분께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카린이라는 성분이 의약품에 들어간다는 뜻은 효과가 그냥 식품으로 쓰기보다는 좀더 강하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배우는 이 음양각에도 음양각의 주성분이 이카린이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발기부전을 개선하고 정액을 보충하는 효과, 이런 효과들이 실험적으로 많이 이렇게 연구되고 있고요. 이카린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음양각 자체를 가지고 실험을 해도요. 지금 배우는 음양각 자체를 가지고 실험해도 발기부전을 개선하는 효과와 또 정액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 이런 효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게다가 음양각은 심장 혈관이 좀 좁아지는 현상 또는 뇌혈관이 좀 좁아지는 현상 이랬을 때이그 증상들을 완화시키는 효과까지 인정되고 있고 또 면역력을 여러 방면에서 자 제가 지금 표를 보여드릴게요. 여러 방면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노화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고, 골 형성을 촉진해가지고 뼈의 손상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냥 성기능 개선, 발기부전 치료제 뭐 이런 쪽으로만 알고 있지만 면역력도 증가시켜주고 뼈도 튼튼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심장 혈관이나 뇌혈관이 막힌 것도 완화시켜주고 뭐 너무 좋습니다. 물론 이런 실험들이 동물 실험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그대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아직. 그리고 사람들이 복용을 한다고 해서 각자의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고도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안 드시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이런 효과들이 옛날 사람들, 우리 조상들이 경험적으로 계속 이렇게 증명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효과는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가 이거를 사실 의약품으로 제조할 때는 어떤 성분을 추출해가지고 함량을 좀 높여가지고 판매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뚜렷하게 바로 먹자마자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천연물, 즉 음양각 자체를 먹을 때는 뭐그 정도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좀 감안하고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용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음양각은 말린 것 기준으로 4에서 12g 정도가 적당합니다. 1회 복용량이에요. 말린 것 기준으로. 사실 이게 가볍거든요. 잎이기 때문에 가벼워서 4에서 12g이 절대 적은 양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뭐 물에 달여서 먹는다. 이 정도 생각으로 먹어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4에서 12g이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가볍기 때문에. 자, 음양각은 이제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여러분 보통 이제 이렇게 약초를 달여 드실 때는 물에 달여서 드시는 개념이 강할 텐데 음양각은 달여서 드셔도 돼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오래 달이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10분 또는 15분 이상을 달이면은 성분의 파괴 또는 효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10분 이내에서 달여서 드시는 걸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천하고 싶은 게 어떤 약을 달였어요.
예를 들면은 아까 제가 음양각이 보양약이기 때문에 보음제 그러니까 물에 해당되는 것과 걸음에 해당되는 그런 약들을 같이 드셔야 된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은 맥문동이라는 약을 오래 달여요. 사실 맥문동은 뭐 2시간, 3시간 달여야 되는 약이거든요. 오래 달인 다음에 불을 끄고 나서 나자마자 음양각을 이렇게 딱 넣는 겁니다. 우린다는 뜻이죠. 이렇게 해서 드시면은 이 음양각의 효과를 제대로 볼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은 분말을 해가지고 환을 만들어서 먹는 방법인데 뭐 이럴 때는 열이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뭐 성분이 이렇게 감소되는 그런 효과, 아니 그런 역작용이 나타나지 않겠죠. 그래서 분말해서 환으로 드시는데 환으로 드실 때도 이것만 환으로 만들지 마시고 역시 물이나 걸음에 해당되는 다른 약들 예를 들면 방금 전에 했던 맥문동은 너무 이렇게 점액성이 강해서 환이 안 되고요. 토사자 같은 약. 물론 토사자도 보양약이긴 한데 보음을 해주는 효과도 좀 있다고 이렇게 여겨지니까 토사자나 다른 여타 약들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환을 만들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도움이 됐나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께서 항상 약초를 배우시면서 지금보다는 더 건강해지는 그런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초 교수 적용남이었습니다.